처음 삼성전자를 입사한 과정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중고등학생 때 네. IT에 관심이 많아서 뭐 제 또래들 중에 재미삼아 홈페이지 만들고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진짜 그때부터 전문적으로 네. 해서 막 고등학교 때 창업하는 분들이 지금은 큰 회사의 대표가 되신 분도 계셨어요. 엄청 깊게 관여한 건 아닌데 네. 뭔가를 할 때 같이 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본인은 그런 IT 계열에서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은 있으셨던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런 걸 좋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의 그 저의 생각하고 기억하고 학교 때 가지고 있던 생각과 좀 이렇게 분리돼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IT 쪽에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욕구 같은 게 네. 있었던 것 같고 학생 때는 그런 거에서 좀 멀어진 상태로 그냥 뭐 PR이라던가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영상을 만드는 거에 또 재밌다 이런 생각도 네. 했었고 네. 제가 삼성전자에서 하는 그때는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학생들 데리고서 기업에서 뭐 운영하는 것들 삼성전자의 온라인 홍보팀에서 하는 그런 걸 했었어요. 참고로 활동을 되게 많이 못해서 그걸 하다가 네. 삼성전자 인턴에 합격을 했어요. 그 MSC라는 데서 하는 인턴에 합격했어요. 근데 이제 MSC는 PR을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IT 서비스나 콘텐츠를 네. 만드는 곳이거든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아 이거 이런 일이 진짜 재밌다라는 걸 다시 기억 생각이 난 거죠. 아 이런 데를 네. 진짜 좋아했었구나.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인턴이 끝나고 나서 그때는 거의 인턴을 하면 거의 그 채용이 되는 채용의 눈이 비교적 훨씬 네. 넓은 시절이어서. 되고서 제가 기억나는 게 홍보팀 쪽으로 그러니까 일반 홍보가 아니라 온라인 홍보팀 쪽으로 갈지 아니면 그 실제 제품을 만드는 곳으로 갈지 네. 이거를 선택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아, 네. 그 인턴 때 홍보 일을 옆에서 그냥 곁다리로 보면서 느꼈던 거는 홍보 일은 아무래도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거를 열심히 알리는 일이잖아요. 그쵸. 커뮤니케이션 하고 근데 그런 일보다는 그냥 직접 만드는 게 좀 더 재밌다라고 해서 네. 네. 그때 이제 MSC라는 곳에 가기로 했었고 거기서도 그 당시에 되게 새로 생기는 팀이 있다고 해서 거기로 들어갔었어요. 근데 거의 초기였겠네요? 그런 그렇죠. 콘텐츠라는 것들 제가 들어갔을 때 제가 MSC가 생긴 지 한 1년, 2년 정도 됐을 때 아, 네. 엄청 재밌었을 것 같아요. 네, 그때가 네. 이제 막 그 한국에서 트위터 많이 하고 페이스북 많이 하고 아마존이란 회사가 사업을 이렇게 해서 되게 막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그때 막 네. 이제 저도 알게 되고 막 그런 시기였고 네. 아이폰도 그때쯤 한국에서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의도하신 건 아니었는데 콘텐츠를 하겠다라는 목표가 또 있었던 것도 아니고 IT를 파서 IT 서비스를 만들겠다라는 목표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계속 있으셨던 것 같아요. 삼성 다니실 때는 어떠셨는지? 저는 사실 되게 즐겁게 다니고 왔고요. 그 MSC라는 데 들어갔을 때도 이제 거기서 세부적인 팀들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1지만 2지만 3지만 뭐 이런 식으로 써서 되는 거긴 한데 제가 선택했던 팀이 그 MSC에서 하는 컨텐츠와 서비스 자체도 그 회사에서 되게 새로운 건데 그거를 수익화하기 위한 플랫폼을 만드는 팀에 가는데 이미 어느 정도 시작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팀보다는 아예 새로 시작하는 거에 네.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때 뭐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걸 하는 팀이 있었고 아예 새로 시작하는 그 광고와 관련된 플랫폼 많은 팀이 있었는데 아예 새로 세팅되는 팀에 가보는 게 더 재밌겠다라고 생각해서 네. 그때 딱 제가 들어갔을 때 그 팀 자체는 1년 정도 팀의 리더분들도 네. 그 산업에 대해서 이제 막 열심히 스터디를 하시면서 같이 막 공부하면서 관련된 회사들하고 미팅도 막 하고 다 같이 뭔가 같이 배우는 느낌도 있어서 좋았고 새로 생긴 팀이니까 사람이 되게 빨리 늘잖아요. 네. 그 MSC 자체도 되게 사람이 빨리 늘었는데 근데 오시는 분들도 정말 막 대단한 곳에서 일을 하고 오신 분들도 되게 많고 정말 신기했었어요. 아, 내가 저런 사람들하고 옆에 앉아서 일을 하는구나 이런 것도 신기했고 자극을 되게 많이 받죠. 네. 저도 그게 좀 행운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말 좀 거시적으로 보면은 그때가 딱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네네. 모바일에서 뭐가 막 폭발적으로 생기고 뭐 카카오톡 그런 것도 그때 네. 나오기 시작했던 서비스이거든요. 그때 뭔가 되게 기회가 많았던 그러니까 그때도 삼성이나 기업들도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인지도 좀 있어서 네. 뭔가 변화가 있었을 것 같고 조직이 막 네. 말랑말랑해지던 네. 대기업을 다녔을 때는 이런 점이 장단점이 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좋았고요. 왜냐면 되게 뛰어나신 분들이 오니까 너무 좋았고 지금 생각하니까 단점이라고 느끼는 건데 프로세스가 어쨌든 정해져 있는 것들이 많아서 의문이 들 때가 많았죠. 이게 이거는 왜 해야 되지? 근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프로세스가 절차.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절차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필요가 딱히 없는 요새 생각이 드는 건 뭐 큰 회사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거 같아요. 그 정도 정말 회사가 잘 운영이 되려면은 그렇게 돈도 많이 받으시고 복지도 엄청 좋았을 테고 큰 물에서 이렇게 놀 수 있는데 갑자기 스타트업으로 갑자기 이직에 대한 생각이 바로 생기신 건지 아니면 궁금하네요. 그 배경이 근데 제가 삼성전자에 간다라고 저희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가 되게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도 제가 대기업에 들어간 거라고 생각을 안 하죠. 심지어 가지 말아라고 하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거를 진짜 필드에서 부딪혀보면서 배워야지. 삼성전자에서 생각하니까 약간 제가 생각하는 굳이 찾아보지 않은 단점 중에 하나가 내 손으로 직접 하는 게 많지는 않아요. 보통은 뭐 그 에이전시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사실 뭐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도 많은데 다른 전문가들이 해결을 되게 잘 해주거든요. 뭐 법률 이슈가 있다 그러면 법무팀에 요청하면 해결해서 딱 주고 지금은 이제 법률 이슈가 있다 그러면 물론 변호사분이 잠을 해주시지만 그런 걸 고민을 훨씬 더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밖에 나왔을 때 약간 헉 하는 것들이 이런 것도 있었어? 이런 것도 내 손으로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누군가가 해주는 것만 관리하고 체크하다 보니까 경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초반에 1년 차, 뭐 2년 차, 3년 차일 때는 그런 환경에 노출됐을 때 막 그 빨아들이는 게 되게 많잖아요. 어찌 하시는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막 주니어일 때 그런 걸 부딪히면서 배워야 나중에 뭐 올라가서 뭐 매니저급이 됐을 때 그런 게 그 경험에서 뭔가 나오는 것도 있을 텐데 대기업에 들어가면 그런 게 없이 그냥 매니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말씀하셨던 것 같고 3년만 그럼 다녀와라 하셨고 일단은 3년 다녀와라 하셨는데 진짜 3년 다니고 와서 약간 저주 같은 거 3년이 지났을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참여를 해서 뭔가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내가 만든다는 느낌보다는 그런 자신감이 좀 없었어요. 나는 막 하고 있는데 이거 실제로 시장에서 이게 잘 팔리나? 그리고 사용자들이 좋아하나? 라는 걸 물어봤을 때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뭐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막 틀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그런 게 좀 답답한 게 있어서 이게 진짜 사용자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방향의 뭔가를 만드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갈증이 항상 있었는데 그 슬로워크를 창업하신 분이 지금 스티비 대표 같이 하고 계신 분이 원래 제가 학생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거든요. 그래서 뭐 학생 때 슬로워크 사무실에 가서 인턴십으로 잠깐 일도 같이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는 에이전시예요. 그 디자인, 브랜딩, 웹 이런 걸 하는 에이전시인데 에이전시에서 자기들의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걸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셔서 같이 와서 너가 팀을 리드해서 해보면 어떻겠냐 라고 해서 그거에 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권한을 갖고서 그냥 책임지고 해봐라 이거에 약간 근데 3년 차에 사실 약간 걱정도 들지 않나요? 내가 팀을 리드할 수 있을까? 몰라서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와서 할 수 있다 이거가 너무 좋아서 그러고 제 생각에는 그 대표분이랑 좀 친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믿음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나를 좀 권한을 주고 나한테 문제가 생기더라도 뒤에서 커버를 해주지 않을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이걸 같이 해보자라고 하니까 되게 지인 찬스가 많으신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러네요. 이 자리를 위해 감사합니다. 지금 스티비가 이메일 뉴스레터 서비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때 뭔가 계획된 게 많이 있진 않았고 그냥 이메일 마케팅 솔루션을 만들자 그런 컨셉이 있었어요. 제 기억에 한 장 정도의 어떤 문서가 있었어요. 이게 회사에서 왜 필요한 것 같은지 그래서 뭐 요새는 뭐뭐 어떻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식의 서비스를 솔루션을 만들자 이런 한 장짜리 문서가 있었거든요. 물론 들어가기 전에 보고서 들어가긴 했었죠. 그런 보고서 이제 가서 뭐 리서치도 하고 말이 좋아 리서치지 인터넷 서핑 그런 말 하는 일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때 바로 그 팀이 있진 않았어요. 저 혼자 일단 잡고 그걸 하는 사람들이 세팅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때 바로 시작했던 일은 사실 그 관련된 일을 바로 시작하진 않았고 회사에서 필요한 일을 같이 했었어요. 거의 몇 달 동안은 그런 일에 제가 풀타임으로 일을 했었고 그거 하면서 이제 점점 그 원래
하기로 했던 일에 시간을 좀 늘리는 식으로. 제 친구 중에서는 대기업 일단 스타트업으로 갔을 때 너무 자유로운 게 약간 불편하다? 왜냐면 아무도 나한테 뭘 네. 시키는 사람도 네. 없고 나를 체크하거나 네. 이런 게 없어서 맞아요. 그게 조금 당황스러웠다. 너무 자유로워. 근데 슬로워크는 그 일을 받아서 하는 곳이니까 저를 관리하는 사람이 고객이긴 하죠. 그 사람이 뭔가 업무를 네. 주고 일정을 네. 체크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니까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당황스러웠던 순간들이 처음에는 제가 소유과에 딱 왔을 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거는 왜 이런 게 없죠? 이거는 왜 이런 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죠?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하다가 네. 저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상한 건가?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 어떻게 마음을 그래서 그냥 저도 자연스레 없어졌구나. 그런 게 근데 얘기를 해보면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달라서 그런 걸 편해하는 사람도 있고 불편한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그게 되게 불편했었는데 네. 아, 이 조직은 원래 이런 문화이고 지금 불편한 내가 좀 이제 적응을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근데 또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그 조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문화에 다 편안하게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얘기를 해보면 또 아, 저도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도 그걸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거나 이제 뭐 적응하기 어렵다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던 네.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그냥 본인이 좀 적응했고 맞춰갔던 것 네. 같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거의 가서 해야 되는 게 있던 상태잖아요. 뭘 원해서 내가 거기 가고 그렇죠. 해나가는 아. 이제 그 과정에 있는 거니까 네. 그 조직의 문화가 어떻다 이게 아. 저는 크게 막 중요하죠. 나한테 맡겨진 부분이 확실하게 있었으니까 오히려 나머지 것들은 덜 신경 쓰셨던 것 같네요. 이직을 할 때 이 회사에서 내가 기여하고 이뤄낼 부분이 확실하게 있느냐가 네 나머지 것들을 좀 무뎌지게 하는 네, 상세해요. 네 상세시키거나 좀 요소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사람도 있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겠네요. 그때 당시 한 3년 차 되셨으면은 IT나 서비스가 꽃을 피어갈 때였잖아요. 삼성에서도 그만큼 일을 해봤고 내 서비스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 아까 얘기했던 저희가 물어봤던 부가적인 요소들을 조금 내려놓고 도전을 해보셨던 것 같아요. 그런 네.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창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걸 할 자신은 없어요. 제가 신기했던 게 그때는 몰랐는데 회사를 만들고 싶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좋은 회사를 만들어서 내가 회사를 키우겠다. 아, 이거에 그렇죠. 어떤 욕구가 있는 사람도 맞아요. 있고 그게 저는 창업가들인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아. 그냥 제품을 만들고 싶다 이거였기 때문에 창업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대우를 잘 해주셨으니까 제가 뭐 막 엄청난 걸 뭘 포기하지 않고도 네, 좋은 환경에서 서포트를 받으면서 네. 네, 그런 걸 해볼 수 있는 환경이어서 아. 목표를 이루는데 나머지 부가적인 요소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으셨던 것 같아요. 맞아. 내가 포기하거나 위험, 리스크를 안고 가지는 않대. 그래도 나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해보겠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마음으로 네. 보장을 해주는 회사를 만나가지고 잘 이직을 하실 수 있었고 적응도 잘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스티디가 서비스가 생겨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슬로워크에서 원래 뉴스레터 제작 대행 업무를 많이 했었고 그땐 저는 없었었죠. 뉴스레터를 제작하려면 실제로 코드를 짜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 네. 뭐 스티비 같은 다른 서비스를 사용해서 제작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좋은 솔루션이 많이 없었어요. 해외에는 좋은 솔루션이 있는데 국내에는 좋은 솔루션이 없어서 그걸 대행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불편함을 실제로 느꼈어요. 더 좋은 걸 충분히 만들 수 있을 텐데 왜 없을까 직접 만들자 네. 라고 해서 들었었고 시장을 막 보고 시작했다기보다는 그냥 실제로 명확한 그 페인 포인트가 있었고 그거를 해결할 능력도 있었고 거기 안에 개발자들도 지지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네, 이런 걸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대행을 받아서 대행을 주던 고객들 있잖아요. 네. 네. 그 사람들한테 실제로 이거를 그렇죠. 사용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고객이 이미 있던 상태였어요. 아. 그래서 판매가 될 때는 어떤 반응들은 어때요? 제가 14년 8월에 이직을 했고 한 15년 중반쯤부터 실제로 본격적으로 그 일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는 일단 저희 뉴스레터부터 보냈었어요. 그래서 컨텐츠만 뉴스레터로 보내면서 네. 아,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이 있는지 이런 걸 보면서 했었고 처음에 딱 서비스가 나왔을 때는 저희가 뉴스레터 구독자가 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 서비스를 알리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첫 사용자가 다 됐었어. 첫 달에는 뭐 매출이 몇만 원이었던 몇 분이 되셨었어. 근데 이제 성장이 보이셨나요? 이게 반응이 있다라고 느꼈던 순간들이?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너무 만족해 하시면서 쓰셨고 네. 저희도 원래 그런 서비스를 사용해서 그런 일을 하던 사람들이니까 네. 우리가 느끼기에도 훨씬 편해졌다는 것도 느꼈던 것 같고요. 지금은 그 이메일 뉴스레터나 이메일 마케팅에 대한 인식이 되게 많이 좋아졌는데 그때 뭐 16년, 17년 이럴 때는 인식이 진짜 안 좋았었어요. 슬로우워크의 고객인 분들한테는 너무 쉽게 그 세일즈를 할 수 있는데 그거 외의 사람들한테 가서 이거를 할 때는 너무 어려웠어요. 왜? 그러니까 이메일 마케팅 자체에 대해서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노력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뭐 강의가 같은 거 있으면 가서 네. 막 이메일 마케팅이 왜 중요하고 뭐 사실은 스팸이라고 인식이 되지만 이게 네. 사실 이렇게 쓰면 너무 좋고 그런 기회만 있으면 가서 막 발표했었는데 네. 좋은 사례가 나오면서 느낀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유닉이 그런 사례 중에 하나였는데 네. 유닉 같은 사례들이 나오면서 유닉 같은 팀이 나오면서 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그걸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경험해보면 당연히 좋으니까 맞아요. 아, 이메일이란 게 이렇게 뭐 사용이 되는구나 네. 알게 되면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허탈한 감정도 있죠. 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꿈쩍도 안 하는 진짜 거기에 이렇게 부딪히는 느낌이야. 정말 똑같은 얘기를 수없이 많이 네. 하고 다녔는데 네. 그 표정들 같은 게 보이잖아. 진짜. 근데 그게 웃긴 게 미국에서는 그때 이미 이메일 마케팅이 네. 막 재조명이 되고 있었어요. 유닉이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뉴스레터 비즈니스 지금은 유닉의 뉴스레터 비즈니스라고 하기엔 좀 확장이 많이 되긴 하는데 뉴스레터 비즈니스를 2012년, 3년 이때 시작해서 그 스티브를 한창 만들고 있던 14년, 15년에 이미 어느 정도 성장을 하는 그런 팀들도 미국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한국 사람들은 뭐 미국 얘기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깨는 팀들이 나온 게 저희한테 너무 행운이었던 거 같아요. 얼떨떨한 거죠.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표정이 다르니까 그 기간이 한 어느 정도 됐나요? 몇 년 정도 됐나요? 그렇게 약간 인식이 좀 바뀐 게 19년 하반기부터 바뀌기 네. 시작했어요. 그게 딱 유닉 팀이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네. 시작했어요. 그러면 서비스 시작한 건 한 16년? 네, 저희는 16년 말부터 3년은 거의 진짜 삼성전자에서 만들면 거의 서비스가 다 되고 시장에 나오는 거였는데 성공할지도 모르고 그 과정을 3년 동안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거였나요? 삼성전자에서도 실제로 서비스를 출시했다가 없어지거나 실패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에 참여하고 있던 그 서비스도 결과적으로 잘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거기에 예산을 쓰니까 거기에 뭐 마케팅도 되게 많이 하고 파트너들도 되게 만날 기회도 많고 그걸 가지고 해외 뭐 미팅을 하러 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일을 하는 순간은 되게 재밌게 하고 있는데 그 이게 이걸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나? 라는 거에 대한 느낌이 별로 없었어요. 네. 궁금하니까 앱 리뷰 같은 거 막 찾아보고 하는데 이게 딱히 좋은 일이 없구나. 일은 재밌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내가 만들었다 라는 그렇죠. 느낌이 네. 별로 없었는데 스티비는 그 3년 동안 되게 천천히 성장하고 있긴 했는데 처음부터 고객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원래 슬로워크에 그 일을 맡기는 고객들도 있었는데 네. 그 고객들은 되게 만족해하면서 썼었거든요. 물론 버그도 되게 많았지만 만족해하시면서 썼고 그런 피드백을 되게 듣는 게 재밌었어요. 그게 좋은 피드백이든 나쁜 피드백이든 어쨌든 반응을 내가 직접 볼 수 있다 보니까 뭔가 내가 이걸 실제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걸 내가 만들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 회사의 구성원들에게 어떤 회사로 만들고 싶은지 아마 고민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으신지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회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생각을 했을 때도 보통 스타트업 생각하면은 파이팅 넘치는 거 시작하고 다 같이 열정! 저희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회사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네. 슬로크에서 분사를 했을 때 그것도 네. 되게 좀 그 괴리감이 느껴졌어요. 우리 이제 분사를 했고 네.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제 막 생긴 스타트업인데 그렇죠. 그런 느낌을 생각할 거 아니고 스타트업 네. 막 이런 느낌. 맞아요. 근데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차분하게 네. 일을 하는 분위기고 이래서 그냥 회사마다 또 스타일이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네. 세상에는 되게 다양한 사람이 있듯이 회사도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스타트업들도 들어가서 보면은 네. 되게 다양한 분위기의 회사들이 있는 것 같고 조금 옆으로 세면은 혹시 노션이라는 회사 있죠? 그 회사가 최근에 되게 뭐 1, 2년 때 투자도 많이 받고
되게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게 된 서비스인데, 근데 그 노션이라는 회사를 딱 봤더니 분위기가 좀 다른 거예요. 스타트업들의 채용 페이지에 가면은 뭔가 이렇게 막 끝이가 없이 잘 났죠. 노션은 뭔가 이렇게 이런 분위기, 차분한 분위기, 일러스트도 네. 이렇게 펜으로 되어 있는 일러스트고 사진도 보면은 구성원들 얼굴이만 나와 있는 사진이 없고 뒷모습이 나왔다. 밥 먹으러 가는 뒷모습이 아, 진짜요? 사무실 한 편에 있는 어떤 그 빈티지 가구가 사진에 있다. 이렇게 러그 같은 거 깔려 있는 게 있다. 그래서 어떻게 분위기가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회사들이 예전에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한 그 전형적인 모습이 맞아요. 이제는 좀 달라진 것 같고 다양한 분위기에 다양한 스타일의 스펙트럼이 넓어진 다양성을 이제 스타트업에서도 찾을 수 있는 거네요. 되게 잘 알려진 회사들은 보통 그 전형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네. 이미지가 있긴 한데 찾아보면 되게 다양한 회사들이 다양한 분야를 갖고 나름의 방식으로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스티비가 막 꼭 뭐 이렇게 돼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네. 우리가 그냥 하고 있는 모습 하던 대로 네. 하던 대로라고 아니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 자연스러운 뭔가 굳이 막 우리가 이렇게 막 꾸미 인위적으로 하지 않아 나쁘게 하면 하던 대로 네. 생긴 대로 있는 그대로 네. 우리의 모습으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네. 하는 게 더 맞지 않아 그게 더 편안한 것 같아 직원들 반응 어땠어요? 근데 가끔씩 네. 되게 우리 너무 조용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제 기준에서는 나름대로 좋은 분위기인데 제가 조용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막 조용하다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나름대로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고 되게 화기애애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네. 그냥 그 분위기에 다들 좋아하는 네. 그럼 지금은 총 스티비를 구성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지금은 12명 계속 채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원을 네. 나는 대표가 좋다 아니면 사원일 때가 좋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역시 대표가. 제가 생각하는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를 물론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의도를 더 반영할 수 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대표가 됐을 때 그 자기 효능감이 더 크니까 네. 대표에 대한 그런 직에 대한 만족감이 사원들보다는 조금씩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쁜 의미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안 좋은 점이 있을 때 내가 참여해서 바꿀 수 있는 네. 권한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또 한편으론 불안하기도 한 게 뭔가가 있을 때 어쨌든 그거를 물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사업의 성과 이런 걸 떠나서 예를 들어서 뭐 다음 주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워크홈을 하기로 했어요. 그거를 최종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저인 거잖아요. 그렇죠. 구성원들이 실제로 그거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세요라고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있죠. 잘 결정한 건가?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물어봐요. 눈치 네. 진짜 이게 어떠세요? 많이 물어보고 회사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책임을 갖고 결정을 해서 하고 있는 일에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 되고 있는 건가에 대한 생각을 저한테 자꾸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는 압박감은 없으신가요? 압박감이라기보다는 불안감? 불안감이 예전에 사원일 때보다는 잘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질문을 하는 대상이 이제 되게 많아진 거니까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니까 저는 만약에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은 사원이고 싶거든요. 아 정말요? 네 저는 회사에서 약간 걱정인 게 팀장하고 어떡하지? 이런 걱정할 네. 때도 있거든요. 네. 왜냐면 하면 좋긴 하지만 그만큼 그쵸. 책임감도 따르고 그래서 생각해보면 저 같은 사원이 있으면 저는 불만이 진짜 많아가지고 왜 이거 왜 이렇게 해? 이거 왜 이렇게 해?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불만을 어떻게 해결해주지? 라는 걸 그렇죠. 생각을 했을 땐 차라리 사원이 편하겠다 그런 생각도 있어서 본인의 그런 약간 성장 동력?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뭔가 힘? 이라든지 아니면 동기부여가 되는 거라든지 대표가 되고 싶다? 아니면 뭐 이런 회사를 내가 만들어서 키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좋은 제품, 좋은 서비스,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이게 이것도 뭔가 시장에서 막 성공을 하고 싶다 이런 느낌보다는 실제로 사람들이 이걸
잘 썼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저의 첫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도 바뀐 것 같진 않아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스티비를 만들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직접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한 것 같고요. 누가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뭐 당연히 실제 해결하는 사람은 개발하시는 분이 해결을 해야 될 수 있겠지만 같이 해결하려고 저는 노력을 해봤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스티비라는 프로덕트 전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된 것 같고 처음에 시작해서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거를 다 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서비스를 하는 회사에서는 제가 대표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만들어왔던 서비스를 계속 잘 케어하면서 그 서비스와 같이 이 조직에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대표인 것 같아요. 꼭 이게 내가 대표가 되고 싶다라고 보다는 내가 정말 뭘 하고 싶은지 뭘 만들고 싶은지가 중요하고 그거를 쫓아가다 보면 그 서비스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이신 것 같습니다. 네. 지인 찬스를 잘 쓸 수 있는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사람이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이면은 너무 잘 알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시는 게 있어서 아, 그래서 지인 찬스를 쓰실 수 있구나. 사람들이 약간 믿음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저희 채널의 이름인 델롬델이 사실 델롬은 된다라는 말을 줄임말이잖아요. 네. 델롬은 된다. 아, 몰랐나요? 델롬은 된다라는 말에 동의하시나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누가 델롬인지 모르는 거 아닌가요? 네. 결과적으로 그런 거고 누가 델롬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결과론적으로 그냥 그 사람이 됐고 이제 뒤돌아보니까 이 사람이 뭐 이러저러해서 이게 됐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고 모르는 것 같습니다. 모르는 거다. 그럼 호엘 씨의 넥스트 스텝? 일단은 그 스티비라는 회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해온 걸 보면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성장을 해오고 있는데 스타트업에 투자를 받으면 채용을 한 번에 되게 많이 해요. 저희는 조금 조금씩 늘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시장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민첩하게 하고 있지 못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기존에 해오던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도 많고 속도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더 잘 성장하기 위해서 더 잘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 팀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그런 걸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비스를 앞으로 어떤 오드맵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거는 당연히 있긴 한데 그런 거는 원래 예전에도 계속 하려던 생각들인 것 같고 예전에는 그런 고민을 좀 안 했었는데 지금 무슨 고민을 하는지를 생각해보면 이 조직이 어떻게 스티비라는 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되는지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지 그런 거를 좀 고민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도 고민이 네. 오늘 또 너무 좋은 얘기 들었습니다. 사실 회사에 있다 보면은 저희 직장인들만 만나다 보면은 생각의 폭이 좁아지거든요. 다른 회사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오늘 호열님을 만나서 되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었고 좀 이해의 폭이 넓어진 것 같아요. 그런 스타트업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저만의 그런 생각을 깨뜨리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골을 한번 외치고 끝내요. 네, 골을 외칠까요? 델롬은 된다!